민주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협조를 강조했고 전남에서는 대폭 삭감된 SOC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를 뒤쫓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장흥군이 추진하는 야구장과 조각공원 건립 사업이 전남도 투자심사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심사 대상 60건 중 3건은 반려, 5개 사업은 재검토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가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 등을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호남권 3개 시도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협조를 강조했고 전남에서는 대폭 삭감된 SOC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와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복합 쇼핑몰 예정지 교통 인프라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 민간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 논의에 여당도 힘을 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재개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항 이전에는 말을 아끼며 쌀값 폭락 대응과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올해에 비해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며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천억이 지금 금년보다 적게 될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 자체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호남의 지역구 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더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현안으로 갖고 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에이직랜드와 유치 업무 협약을 맺고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은 오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유일한 국내 협력 업체이자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 에이직랜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이직랜드는 이를 위해 광주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앞으로 6년 동안 100명 이상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의 신원은 30대 A씨로 파악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대포폰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차량 안 전자기기 등에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상무지구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A씨는 동승자와 함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에 올라타 신호를 무시하고 도심을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발생 시간 전후로 그때 좀 마신 거죠. 아니, 용의자 특정해서 금고활동 시작했어요. 사고를 낸 이들은 충돌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500m를 더 진행한 뒤 갓길에 차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동승자는 지인의 차량을 얻어 타고 범행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차량 역시 대포차로 추정되면서 초동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 4개 팀과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음주 여부를 집중 규명할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정부 소매가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남도와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벼멸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19,600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의 14%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장흥군이 추진하는 야구장과 조각공원 건립 사업이 전라남도 투자심사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가 수치화되지 않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성 회천 야구장, 고은 자연휴양림 사업 등도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재검토 판정을 받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100억 원을 들여 야구장과 주차장을 짓겠다는 장흥군의 계획이 전남도 투자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산읍 옥당리에 190억 원을 투입해 조각공원과 정원 등 테마공원을 건립하려던 구상도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해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이 좀 그런 미비가 좀 작다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전남도 투자심사에서는 60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반려되고 5개가 재검토로 분류됐습니다. 장흥군 야구장 사업과 함께 고흥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영암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 사업이 반려됐습니다. 또 고흥군 마치산 테마공원, 보성군 회천 야구장 추가 건립, 영암군 수목원, 영광군 다목적 체육관 사업이 재검토 대상이 돼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려나 재검토된 사업들은 기대 효과와 필요성을 수치화하지 못했거나 시설물 활성화 방안 등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급한 거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나쁘거나 부족해서 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전남도 투자심사는 올해 마지막 정기심사로 탈락한 사업들은 내년 정기심사나 수시심사까지 기다려야 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채용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오늘 디오션 호텔에서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 산단 대기업과 포스코 등 19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 정책과 복리 후생을 설명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력서 컨설팅과 MBTI 성격 유형 검사, 직업 심리 검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남 한 지자체가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건설회사의 사유지 매입 과정에 공무원이 직접 합의서 확인 및 날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무원의 도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완공된 담양군의 담빛 문화지구입니다. 이곳은 담양군이 참담문화복합단지로 지정해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문화, 의료,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A건설에서는 지난 2015년 담양군과 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문중땅 대표 B씨는 개발 후 원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반발했고 A건설회사 측은 매매 조건을 제시합니다. 약 8,700제곱미터의 문중 땅이 개발되면 주거단지 일부를 개발 원가의 60%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택지를 줄 테니 합의서를 좀 써주라. 개발비의 60% 선에서 땅을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건설회사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담양군 투자유치과 직원이 건설회사의 도장을 보여주며 군청 내에서 건설회사 시행사 대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이를 확인했다는 담양군 공무원의 도장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관과 그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거 왜 군청에 가서 도장?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줄 그 사실상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지금들 대신 해준 거죠. 결국 문중 땅은 평당 3만 원에 팔렸고 건설회사 측은 평당 1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문중단 전체가 주거단지는 아니겠지만 가격만 봤을 때는 40배가 넘는 분양가입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와 담양구는 개발원가의 60%만 받고 필지를 주겠다는 합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합의서 작성 자체를 전면 부인했으며 실제 시행사 대표는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 담양군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호사이라든가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공무원과 담빛 문화지구 개발을 기획한 정군수는 이 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원주민들은 담양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여소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990원으로 결정해 올해보다 2.67% 인상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여소시와 시 출자 출연법인, 단체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9만 6,910원, 내년 최저임금 대비 109.6% 수준입니다. 전남 지역 등록 외국인 수가 올해 6월 기준으로 5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영암군이 1만 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가 7,200여 명, 목포시가 4,800여 명이었습니다. 등록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1만 6,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800여 명, 한국계 중국인 4,300여 명 순이었습니다.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등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가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곳은 광천권역입니다.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광천권역에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그린로드를 조성해 보행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광천 사거리에서 광천 1교 6거리까지 400m 구간의 차로를 한 개 줄여 보행로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더현대 광주, 전남방직 일신방직 쪽으로 에코브릿지로 올라가기 직전에 도로는 차선을 다이어트 시켜서 걷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과 2026년 개통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주변도 도로 다이어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0%를 밑도는 등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견된다는 겁니다. 차가 줄줄 잘 빠져야 장치하고 그나들 힘든데 차선을 줄인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광주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짧은 구간부터 시민들에게 효과를 확인시켜주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기 볼라드 같은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볼라드 같은 걸로 놓고 시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리빙랩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연구 시설을 설치하는 204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상이 자칫 시민들의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오랜 준비와 치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의과대학의 이금배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온라인 투표로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모두 4명의 교수가 입후보해 이금배 교수가 환산 득표수 768표를 얻어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당선됐습니다. 이 교수는 교육부로 추천돼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조성한 성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선대는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청소노동자 등 조합원들이 폐지와 각종 재활용품을 팔아 조성한 성금 2천만 원을 학생 20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장학기금이 줄어들자 지난 2018년 시작된 기부는 이번이 세 번째로 누적 금액은 6천만 원에 다릅니다. 중학교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 여수시 일대 술집 등에서 여성 교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청년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청년축제가 개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청년 돌파, 오늘도 레벨업을 주제로 청년축제를 열고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토크쇼와 댄스 경연대회, 진로 체험 부스, 유학생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 청년축제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연과 문화체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다음 달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사전 입장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사전 입장권은 인터넷 티켓 링크나 한편 축제 관광재단 사무실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한편 국화의 겨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며 가을 국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공산당으로 몰려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기자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자택에서 군인에게 끌려가 살해된 뒤 안매장된 기자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공산당의 우두머리로 몰아세워 살해했다면서 유족인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